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너무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랩 그룹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랩 그룹은 저와도 인연이 있고 또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아티스트들이었어요. JSR입니다. JSR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JSR의 멤버인 그 Sir Papalot과 인연이 있죠. 또 저희 채널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티스트가 저한테 많이 이 친구가 많이 도와줬고 사실은 아직도 그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멤버인 여기 또 라보이도 있고 제이런도 있고 이 세 명이 또 뭉치는 그림이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적 공백기가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근데 JSR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오랜만에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비트도 저한테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다가왔고 굉장히 인상 깊은 드릴 트랙으로 돌아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뮤직비디오는 어떤 무슨 태국 영화? OST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JSR의 이번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이게 한국인으로서 발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체웩? 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부제가 있는데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돌리니까 스님이 되기 싫어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해서 가사가 있길래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뭐 제가 이게 완벽하게 해석한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뭔가 스님 같은 그리고 악마 같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좀 그리는 가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고 뭔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마가 되어야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스님 같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들을 가사로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흥미로운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사에 대해서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세 명의 그림을 뮤직비디오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팀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JSR의 체웨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aekwondo는 아직까지도 참 어려워요. 한국인인 저한테는. 이게 프로듀서가 G-Bang이더라고요. 이 룹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샘플 같은데 이게 진짜 저는 인상 깊었어요.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드릴 같거든요. 세 명이 노스페이스 베스트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난 이런 센스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스타일에 있어서도. 에이. 사실 파파는 굉장히 제가 만나봤을 때도 트렌디한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래퍼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가져올 것 같았어. 훅도 되게 저한테는 캐치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캐치해. 되게 이 룹 자체가 뭔가 오리엔탈적이고 소울풀한 느낌도 있어. 와, 오랜만이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라보이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패션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좀 날것의 느낌을 표현하는 어떤 래퍼의 느낌으로 좀 많이 보여졌다고 해야 될까? 파파가 좀 뭔가 스타일리시한 플로우를 만들면은 로우는 되게 라보이는 되게 날것에 좀 굉장히 하단 플로우를 뱉는 게 또 인상적이죠. 확실히 이 세 명이 뭉쳐 있어야 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 영화가 무슨
아마추어 벅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 풋내기 같던 아마추어 벅서가 성공하는 스토리를 그리는 약간 그런 거? 야, 오랜만이다. 제이런. 제이런은 랩을 들어보면 뭔가 술 취한 듯한 플로우가 좀 인상적이야. 근데 세 명이 진짜 통일감 있게 노스페이스로 너무 잘 맞췄다. 뭔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슬램덩크로 치면 강백호 같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절지클럽?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잘 봤습니다. 사실 너무 짧은 곡이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오랜만에 JSR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어왔지만 활발히 활동하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은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많이 뭔가 작업물들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공백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노스페이스 베스트를 맞춰입고 멋있는 음악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드릴 비트인 것 같은데 저 반복되는 룹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오리엔탈적인 바이브의 드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유니크했던 것 같고 뭐 세 명의 랩 스타일이야 워낙 다 기본적으로 다 괜찮은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영화와 관련된 뮤직비디오면은 영화 장면들이 조금씩 나와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약간 암시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뭔가 주인공이 마치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농구의 지식도 하나도 없다가 뭔가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힘겹지만 해내는 약간 그런 강백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처럼 보여줬어요. 제가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콕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국에 남아있게 됐지만 워낙 저는 또 파파와의 인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너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반갑고 전 이 곡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드릴에 관련해서 많은 음악들을 듣고 있지만 진짜 특이하고 좀 개인적으로 전 마음에 드는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회수가 좀 더 이거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